점심을 꺼먹고 있어 갑자기? 아, 미치겠네. 사람 놀리라. 그래서 똥 싸놔놓고 뭐 차례 떡 푸는 거나요 지금? 아, 왜 보자마자 언성은 높이고 그래? 언성 안 높이게 생겼어 지금. 어? 까딱하면 주먹 나갔다 진짜. 아니 상치는 거 알았잖아요. 미안하다. 아니 그래 발칵 딥이 났으면 사람 걱정이라도 안 하게. 뭐요? 미안해 조병건 검사. 선배 직무 정지라는데 그 인수인계 끝내고 관사 대기하라네요. 조병건! 왜요 왜? 에이 놀래래! 나랑 꺼낼 거 있어. 꺼낼 거? 이름 주기등 철근 보강은 15cm 간격이어야 되는데 30cm가 넘고 무량판 기둥은 3개 중 하나 걸로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 도발한 노동자 진술서. 부실 공사를 지시한 게 건설사 사장이었다. 이걸 제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한성을 고발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고발 직후에 마지막 발신 위치는 공사장. 영장은 나올 리 없고. 용의자 한번 확실하네. 진짜 시신이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만약에 있기만 하면 판이 뒤집혀. 판이 뒤집어 뭐 하려고야? 아, 남한성이가 물타기 하려고? 서동재가 어떻다 떠들어댄 놈이 알고 보니까 살인범이다. 사람들이 남한성의 말 안 믿어주긴 하겠네. 야, 누가 더 개차반이야? 나야 남한성이야. 머리카락 차이지. 남한성이가 좀 더 윗길. 확실히 윗길. 그래, 나도 내가 엉망인 거 아는데 그 새끼는 더 엉망이라 잡아야겠어. 부장 걱정하시겠다. 아니야, 부장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 선배 죽을까 봐 동동댔다고요. 너 1억짜리 도자기 사건 기억나지? 그거 원래 네 맘거였잖아. 왜 나한테 왔을까? 잔발이 교통사고라서? 남한성이라 부장님? 김풍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일부러 보고도 안 했을 거야. 와, 금방은 뭐 모르는 게 없노. 뭐 하는 놈들이지? 아이씨, 아무도 없을 거라더니. 누구냐? 기자야? 어. 기신도 운이 좋지. 내가 뭐 토하려가 저번처럼 공구리 치면 되지. 몰라요? 안 좋게 된 거 있어? 없어요. 그럼 뭐... 야, 자. 예. 가. 저 눈 떴다. 지뢰한다, 이씨. 어디서 나와 뭐하는 여인이야? 남의 공사장은 왜 왔어? 검사, 이거 맞지? 어, 맞네 맞네. 이거 아가 없노? 아니 좀 기다리지. 먼저 갔나 본데? 야, 응? 나 천억이 여태 꺼놨는데? 참, 누가 누구한테 뭐라노? 에이, 그... 나한테 전화했었던 거 아니야? 어. 어이. 왜? 공갈 치는 거 아니야? 셋셀 또만 말해라. 너 열받으면 진짜 시멘트 들이 본다.
아니 뭐 전화를 안 받나? 안 받아? 전화 안 받는 거야. 하나 둘 여기 김지! 김프로! 왜 저래 저거? 아 너 뭐하나? 아니 굳이 안 했어. 시작해. 검사? 진짜요? 온다 그래요. 선배! 선배, 안 검사다? 여기요! 아이, 진짜! 여기! 저, 여기, 여기! 김프로! 괜찮아! 잡아! 야, 가! 내가? 가! 혼자? 아! 빨리, 빨리! 봐봐, 괜찮아? 놓친다고요! 아니, 움직이지 마! 김프로, 머리에서 피나, 어? 어디야? 서방! 야! 아이고! 와! 얼굴 반했다! 가시죠. 현장에서 자재가 자꾸 없어져서 경비 좀 잘 서라고 했더니 아 이런 사고가 날 줄이야. 이놈들이 쫄아서 잠수탄 모양인데 제가 찾아서 여기로 보내겠습니다. 임 팀장님, 남한성 소환해주세요. 어제 공사장 건달들 지문은 여기 있을 거예요. 과자였네. 이 새끼 이거 안 나타나겠는데요? 형사님들이 잡아주셔야겠는데요? 공사장을 왜 업체에서 안 지키고 사장 경호원이 지켰어요? 아, 제 경호원 아닌데요? 돌마니? 쉽게 못 빠져나와. 자수하러 왔습니다. 저는 박찬혁입니다. 청주의 버프를 풍계처입니다. 예. 아, 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 맹탕으로 왔겠냐? 예, 사장님. 예, 나오셨어요? 부장님을 이용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본인이 이용 안 당하면 되죠. 남 사장한테 안 흘리면. 저야 흘려주면 좋지만. 거기 확실히 시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걸 부장님이 남 사장한테 흘린다. 남 사장이 시체로 옮긴다. 그게 제일 빠르지. 알아서 파내게 하는 게. 공사장 영장 신청했다며? 예. 그래서? 기각입니다. 변호사 여기까지 불러들여서 성과는? 아니, 박찬혁이가 갑자기 지발로 나타나가지고 내던지기는 임유리다. 남겨내는 모르다 그랬답니다. 아니, 그마거기 자수를 해도 내한테 와가야지 왜 그 스크라고 있겠습니까? 이제 순서를 막 바꾸네. 박찬혁이 나타나서 변호사를 부른 게 아니라 불렀는데 박찬혁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얻은 것도 없이 보내줬고. 그건 맞는데.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 그 사과 안 받아. 성시훈한테 방 비워줘. 그동안 잘 가르쳤으면 넘겨줄 수 있잖아. 그 방에서 뭘 배우기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